애플 컨트롤러에 새로 또 다시 하나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인덱스 펑션이죠. 이 펑션 대신에 새로운 펑션 하나 추가를 했어요. 인덱스 했는데 달라진 점은 요걸 넣었습니다. 폴이라고 해서 하나의 variable을 담고 이 variable을 render에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폴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render, index.html 다음에 render라고 하는 펑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볼 필요가 있는데 render입니다. render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건이 전달되고 두 번째는 html 템플릿이죠. 템플릿이 전달되고 그리고 assigns라고 하는 건에 있는 assigns 부분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assigns 부분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 하면은 이 폴이 여기 있는 이 폴이 되죠, 그죠? 그 폴이라고 해서 그럼 얘는 그 다음으로 전달되는 데가 어딘가요? 컨트롤러로부터 폴 뷰를 거쳐서 폴 뷰에서 뭔가 여기서 조작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아무런 조작이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폴 템플릿으로 전달되죠. 마지막으로는 다 템플릿으로 전달돼요. 템플릿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이전에 있던 내용에서 요렇게 바꿔놨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느냐니까 요렇게 되어 있었죠. H2 폴 되어 있었는데 요것을 요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t 폴 점 타이틀 했습니다. 전달받은 거예요. 컨트롤러에서 전달받은 variable을 앞에 s 붙여놨어요. 이 s 매크로입니다. s은 equal 매크로. 여기는 지금 html 파일이죠. 요렇게 할 수는 없네. 일단 지울게요. 그래서 addPerl.title 하면은 이 부분은 우리 처음에 전달받았던 컨트롤러에서 폴 컨트롤러에서 어디 갔나요? 폴 컨트롤러가 다시 불러드려야 되겠네. 폴 컨트롤러에서 여기 있는 폴.title, 폴.option 이렇게 호출해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다시 또그 속에 옵션 속에 엘리먼트들이 하나 둘세 개가의 세 개의 맵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폴.title 하면은 이것이 좀 전에 봤던 그 타이틀이 되고 그다음에 폴의 옵션을 이렇게 패턴 매칭으로 해서 옵션과 보트로 불러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는 형식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My Perl First My First poll 해서 choice 1, choice 2, choice 3. 1번 선택지에는 투표 수가 0, 2번은 5개, 5명이 투표했단 말이죠. 세 번째 옵션에서는 2명이 투표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화면에 뿌려줄 수가 있죠. 이게 기본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 이 데이터의 흐름, 컨트롤러로부터 뷰를 거쳐서 템플릿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데이터 플로우라고 표현하죠. 데이터 플로우는 제일 먼저 컨트롤러 사실은 이제 유저 인풋이 있겠죠. 유저 인풋이나 혹은 데이터베이스 DB로부터 뭔가 데이터로 오는 거죠. 올라서 이것이 이제 컨트롤러를 거치게 되고 컨트롤러를 거쳐서 뷰로 가고 뷰를 거쳐서 템플릿으로 전달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컨트롤러에 있던 variable들, 이 variable이 폴이잖아요. 이 폴은 실제 템플릿에서는 s를 붙여서 호출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s를 붙인다는 거죠. 이 s 이용해서 호출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폴로 전달해도 되고 이렇게 전달하지 않아도 사실은 돼요. 왜냐니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는 보시면 랜더는 컨 있고 템플릿이 세 번째 어자인이잖아요. 이 어자인은 큰의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냥 큰 속에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보내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실제 큰이 무엇인지 한번 io inspect 해보죠. inspect 하면은 렌더를 거쳐서 리턴되는 이 큰. 컨이 인스펙터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미 출력이 됐나요? 아직 출력이 안 됐군요. 그럼 화면을 다시 릴로드를 해서
일로드를 하면은 그러면은 뭔가 빙글빙글 돌아갔죠. 그래서 뭐가 출력이 됐는지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하얀 부분 있죠? 이게 컨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공부했던 컨이에요. 플러컨 스트럭트. 플러컨 스트럭트 속에 보시면은 어자인즈가 있죠. 그죠? 어자인즈가 있고 어자인즈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레이아웃과 폴입니다. 그죠? 그럼 레이 폴 속에 옵션 타이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이아웃도 사실은 우리가 봤어요. 어디서 봤느냐니까 어디로 가버렸나. 여기서 좀 전에 봤던 컨트롤러 여기 있군요. 보시면은 여기 레이아웃 풀 레이아웃에서 스페셜 부분 들어갔죠. 그리고 렌더를 통해서 폴 전달되었고 그죠? 그래서 요 과정과 요 과정을 거친 컨이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출력되고 있는 거잖아요. 출력된 화면을 보시면은 출력된 화면이 요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 컨의 내용이에요. 이 속에 어자인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폴만 따로 이렇게 세 번째 어자인으로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죠? 렌더 펑션의 세 번째 어자인 항목만 따로 뽑아서 왜냐니까 어자인을 우리가 주로 여기 이 어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컨트롤러로부터 템플릿으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접근하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자인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자인만 뽑아서 간단하게 실제 우리 페이지 템플릿에서 쉽게 불러다 쓰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미 컨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컨 속에 있는 것을 불러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얘기하자면 컨 점 어자인즈 점 폴 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불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에다가 이걸 그대로 넣더라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